네, 안녕하세요. 랩트캠 TV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한 1, 2일 전에 그 놀라운 기사가 지금 하나 떴는데요. 그 놀라운 기사는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시즌 중인데, 시즌이 아직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즌이 EPL이 지금 종료가 되진 않았죠. 종료가 되진 않았고, 손흥민 선수는 현재 개인적인 부상, 그팔 부상이었네요. 손 부상이었네요. 뭐, 그것 때문에, 팀 전력에서 일단 이탈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군대를 병역 면제를 한다. 이게 그 인도네시아 팔레 자카르타 팔레바가 아시안게임에서 이제 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병역 면제가 됐고 그 병역 면제를 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주도로 20일인가요? 20일에 입대를 해서 3주간 군사 교육을 받는다. 놀라운 기사가 떴습니다. 근데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그 현재 아까 처음부터 소개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시즌 중이에요. 시즌 중이라는 거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EPL은 어쨌든 스케줄상으로 지금 5월 2일 날 경기를 치르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EPL 사무국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경기를 완전히 시즌을 마감을 할 것인가는 결정이 나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은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가 기초군사 훈련, 그러니까 해병대 뭐 군대에서도 왜 해병대는 그 훈련 자체가 빡센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병대 훈련을 정상적인 상태로 소화를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군 입대가 가능해서 기초군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몸 상태라 그러면 사실 축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다른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팔의 문제다, 손의 문제다 그러면 그 보통 이제 집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훈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총을 든 상태로 훈련을 해야 되는 대부분의 기초군사 훈련에 비추어 보면 손흥민의 현재 팔의 상태, 손의 상태가 문제가 없다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군 입소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3주간의 군사 훈련이 이제 들어간다. 물론 개인은 어쨌든 간에 군사 훈련을 받아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서 군대를 가야 되는 거는 분명한 건데 문제는 지금 이 시기에 과연 손흥민이 군대 가는 게 타당한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손흥민 개인을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손흥민을 열렬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런 시기에 빨리 군대를 갔다 와서 시즌에 전념을 해주고 국가대표 선수 맹활약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손흥민이 보이고 있는 이 시기와 그 다음에 해병대를 택한 이유들을 자세히 들여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거는 그 병역을 어쨌든 간에 그 병역으로 인한 개인적인 뭐 이해관, 그 경제적 이득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커리어 관리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들을 사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빠르게 조기에 없애겠다. 이런 것밖에로 눈에 비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군사훈련이라면 4주를 받는 육군인데 지금 3주를 택했고 우선 해병대로 가서. 그게 뭐 해병대 지원한다 그러면 어째 보면 많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빡센 훈련을 하니까 아, 남자답다라든지 아니면 병역 명령 성실히 수행할 거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전혀 그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 병역 기간을 어떤 형태로든지 최소화시키고 싶다는 의지가 보이는 행동 같아요. 이거 자체는. 자, 그리고 지금 그 손흥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어 리그가 지금 5월 2일 재개 여부가 뭐곧그 결판이 나겠지만, 현재 아시겠지만 토트넘은 뭐 지난 그 챔스 경기라든지 이런 거에서 탈락할 때도 봐서 알겠지만, 무리뉴가 지금 공격수의 부재로 계속 애를 먹고 있죠. 애를 먹고 있어서 손흥민과 케인이 없는 팀이 과연 뭐 바르셀로나의 메시나 수아레즈가 없는 팀처럼 생각을 해봐라. 뭐 이럴 정도로 올 시즌에 손흥민의 그 역할이 컸었고 그 다음에 아직도 케인은 지금 뭐 정상 복귀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케인이라는 주포가 빠진 상태에서 손흥민까지 빠져 있으니까 사실. 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 본인이 예를 들면 팔을 다치는 과정에서도 저는 이제 그 과정도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손흥민이 만약에 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다음 경기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홀 시즌 전체를 통틀어서
본인이 시즌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 어떤 신체적 문제는 본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팀 전력에 전체적인 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부상 상황을 보고를 한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받아서 부상의 기간이 장기 공백이 돼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은 선수로서의 책무라고 볼수 있어요. 그게 지금 눌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1년에 50억 이상씩을 받는 거대한 돈을 받는 선수인데, 손흥민이 지금 만약에 군대를 갔는데, 4월 20일 기준으로 3주라고 하면, 21일이 더해지니까, 이게 5월 10일이 넘어가서 시즌 복귀가 안 되잖아요. 5월 1일날 만약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군사훈련을 이수할 정도의 몸 상태인 선수가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시즌이 재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팀에 복귀를 해서 운동을 안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거니까. 이게 만약에 토트넘 구단과의 사전 양해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면 사실은 뭐 우리가 손흥민 자체를 탓할 수는 없지만 구단에서 그런 동의를 해줬다고 하면 뭐 구단 동의를 해줬겠죠. 해줬으니까 이제 그 기간에 예를 들면 5월 1일에 재개가 되면 복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고려하지 안 하진 않았을 텐데, 만약에 구단 측에서 그런 배려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인의 몸 상태가 경기에 나갈 수 있다고 하면 거액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팀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고, 그게 직업윤리죠.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연봉을 뭐 1년에 몇 억을 받는 사람, 연봉이 몇 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네 가게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내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집에 쉬는데 그에 대해서 난 돈을 다 달라.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못하면 돈을 안 받는 게 정상인 거니까. 몸이 아파서 편의점 나가서 알바를 못한다, 슈퍼에서 알바를 못하는데, 나몸 아픈 거는 내, 그 뭐지? 뭐내 의지가 아니라 뭐 내가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려서 또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렸으니까, 이건 뭐 감기, 그 바이러스 탓이지, 내 탓은 아니니 월급을 계속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게 또 내가 일을 안 하면 일을 안한 만큼 장기 공백이 생기면 공백만큼 돈을 안 받는 게 원래 직업 윤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내가 돈을 받는 한에서는 그 팀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는 손흥민이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다음에 병역이 면제가 되고 하는 과정들에서도 사실은 그 병역 면제 자체가 찬성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국위를 선양한다 그런 차원. 그거는 사실은 이 병역 면제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북한하고 우리가 체제 경제.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과 소련, 동독 이런 공산국가와 자유주의 국가, 자유서방 사이에 그 체제 우월성을 보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스포츠에 과다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했던 시절이 있었었고. 그게 이제 동서냉전 시대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거기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북한과 남한 사이에, 대한민국 사이에, 체제 경쟁상의 우월성, 이런 강조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경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체육 진흥을 위해서, 병역 면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정비가 많이 됐던 게 88올림픽이었죠. 88올림픽을 하면서 선수들한테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연금제가 개선, 체제가 개선이 되고 이랬던 것이었었는데, 이 병역 면제를 지금 손흥민이 하는 걸 보면 철저하게 그 병역을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서 지금 합법적 면탈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뉴스를 보는 처음에 접하고 나서 깜짝 놀랐었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등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라는 건 2m 안에서 접근을 하지 말도록 해서 감염을 예방하자는 거죠. 근데 지금 손흥민은 군대에 만약에 들어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가서 어차피 4월 20일 입소하게 되면 5월 2일날 재개가 만약에 된다고 가정을 하면 5월 2일부터 나오는 경기에서 바로 출전이 불가능해지죠. 그 다음에
그 경기에 출전이 불가능해진 것 동시에 군사훈련이 마친 3주 뒤에 바로 팀에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3주간 그 운동을 정상적인 그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바로 경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몇 2라운드 이상, 2주 이상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2주에서 3주 가까이.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5월에 복귀를 하더라도 5월 한달 동안 사실 경기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요. 물론 그런 점들이 충분히 토트넘과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예를 들면 팔의 상태가 완전치가 않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 군사훈련에 들어갔을 때 추가적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의 몸은 선수 개인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각 구단이 뭐 50억, 100억에 연봉을 지급을 하면서 선수를 쓰는 거는 선수를 상품으로 사갖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 그래서 사고 팔고가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선수를 우리는 이적이라든지 이런 그 용어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품을 사고 파는 건 똑같아요. 왜냐하면 축구 구단 프로 경기라는 거는 구단이 선수를 사서 그산 다음에 여러 선수를 사서 하나의 경기를 만들어서 만든 경기를 가지고 관중들한테 보여주고 돈을 받고 표를 팔죠. 그래서 관중들이 들어오게 해서 그 상품을, 지금 축구라는 상품을 소비시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드라마라든지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 와중에 있는 어떤 배우가, 영화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배우가 개인적인 일탈 행동을 해서 촬영을 할수 없게 한다든지 아니면 촬영을 펑크를 낸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제작자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배우, 그 같이 경기를 하고 있는 아니면 촬영을 하고 있는 다른 배우들이나 스태프들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그 연예인 계약들,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 본인들이 할수 있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에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손흥민 계약은 노예 계약을 우리가 할수 있는 계약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연봉을 받는 한에서는 그 팀에 어떤 형태로든지 성실하게 그 계약 수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돼 있고 사회적 거리 유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들어가서 감염이 된다고 치면 현재 군사훈련 도중에 다시 나와 퇴소를 해야 되잖아요. 퇴소를 하고 2주간 격리 치료를 받고 나서 다시 재입소를 할 것이냐 그러면 시간이 한 본인의 예상과는 다르게 길어지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군사 훈련 중에 다시 부상이 아니면 다른 훈련 도중에 또 다른 부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구단은 높은 연봉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자기 스스로가 몸이 어딘가에 부상이 생겨서 부상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구단 측에서 보면 굉장히 손해이기도 하고 손흥민 본인도 손해죠 지금. 그러니까 왜 이런 시기에 감염, 그, 군대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그, 예를 들면 교회도 지금 예배를 못하게 하고, 무슨 뭐, 그, 공인장 같은 것도 다 취소가 되고, 모든 프로 축구 경기가 다 취소가 된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이잖아요. 물론, 군인이라는 국방 그 시스템은 사람이 뭐 어차피 모여서 있을 수밖에 없는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이 시기에 코로나 위험에 상존해 있는 이 시기고 아직도 매일 100명씩은 집단 그확 저기 뭐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망자가 170여 명에 이르르고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총그 확진자 수가 거의 만 명이 지금 넘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경계를 하고 스스로 몸을 잘 지키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군대를 간다. 그래서 집단 내무반 생활을 하고 집단 행동을 한다. 과연 그게 본인을 위한 것인지, 그 다음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 팀을 위한 올바른 행동인지,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부상이 나서라도 그걸 못하게 되면, 경기를 못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토트넘이 안는 손해,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손해, 이런 것들. 과연 그 손흥민과 손흥민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시기에 군대를 가겠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는 일종의 모럴 해저드라고 할수 있어요. 모럴 해저드. 그러니까 완전 도덕적 해이일 수도 있고
다른 면으로 좀 나쁘게 더 본다 그러면 어떤 형태든지 병역 의무를 최소화 본인의 병역 의무가 주는 어떤 개인의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뭐 부분, 그 다음 본인 커리어 상에서도 관리에서도 본인에게 최소화 시켜서 그걸 피해가겠다는 생각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손흥민 뉴스를 보는 게 전혀 편치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토트넘 예를 들어서 구단에서 그 사전 승인된 사항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다른 그런 관련된 기사들 자체가 나오지는 않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언론도 단지 손흥민이 향후에도 그 기사가 추가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손흥민이 이 시국에 지금 이 상황에서 군대를 가는 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곳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는 너무나 우리나라 지금 현재 스포츠 언론 형태도 완전히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소득 만약에 지금 경제 지금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미국 같은 경우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 막 지금 유가는 엄청 떨어져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사실 손흥민 입장에서 보면 연봉을 만약에 영국 파운드로 받는다고 하면 지금처럼 환율이 이제 경제가 나빠지면서 환율이 만약에 그거 되면 사실 그 해외에서 돈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상고로 송금을 한다 그러면 가만히 서 돈을 벌죠. 환차기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외로 돈을 지불할 때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지만 손흥민 같은 경우에 만약에 경제가 더 상이 나빠져서 해외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파운드로 받은 걸 한국으로 송금을 하게 되면 큰 경제적 이익을 가만히 앉아서도 볼 수 있습니다. 환차손 때문에. 그러니까 손흥민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단순하게 한 축구선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국뽕이라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를 옹호를 하고 그런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뽕이라고 할 때 국이라는 게 결국 우리의 나라예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거고 한국이 더 잘 되고 대한민국이 더 잘 되도록 모든 사람들이 기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여주는 게 더 좋다고 하면 그런 국뽕의 마인드는 축구에서만 우리가 그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나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국방의 의무, 우리가 내 나라를 내 손으로 지킨다고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국뽕이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젊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저도 군대를 가기 싫었었어요. 군대를 가기 싫었지만 잘 갔다 왔고 지금 와서는 아무런 후회도 없고 역시 군대는 갔다 온 게 갔다 오기를 잘했다. 제가 군대만 다닐 때도 구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80년대 제가 나중에 말년에 총 군대 있으면서 몇 대 정도 맞았나 대강 계산을 했는데 한 2000대 넘게 맞았더라고요. 2000대. 그러니까 그런 군대에서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괴롭고 힘들었었지만 지금 나와서 보면 자랑스럽거든요.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무기를 들 수 있으면 무기를 들고 싸울 준비가 되는 사람인데 많은 젊은이들도 군대를 피하려고 한다. 이거는 지금 손흥민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경제적 이득 이런 것과 너무 밀접하게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국방을 가겠다는 의무를 어떻게든지 빨리 해치우겠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국방에 우리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적 스포츠 스타가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나이 어린 선수들은 뭘 배우겠습니까? 나라에 대해서 그냥 대표팀을 달고 태극기를 달고 경기장에 나가서 축구만 잘하면 끝나는 건가? 이 문제가. 그건 아니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 장현수 같은 선수들이 병역 면제를 받은 후에 사회봉사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지금 국가대표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국가대표 선수들은 나라에 대한, 사회에 대한 여러 형태의 공헌과 이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그런 도덕성, 윤리성이 중요시되니까 장현수가 그렇게 된 것도 사회봉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나 장현수가 대표팀에서 그 병역 면제를 받았을 당시에는 국가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국뽕국뽕이라 해서 내가 내 나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한다고 하면 손흥민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내 손으로 지키고자 하는 정말 그런 의지가 있어서 어차피 갔다 와야 되는 군대이니까 우리나라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입장의 의미랑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쩔 수 없는 것들이라고 그러면 홍케이 받아들여서 이행을 하고 떳떳하게 사회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예전부터 저는 그 스포츠 아니면 예술인들의 병역 면제를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들이 아니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면제를 받는다고 하면 손흥민처럼 그 높은 연봉을 받는 고수익자들 대개 병역 면제를 받을 정도의 문화예술계인이라든 체육인이라 그러면 뭐 그러니까 프로 선수가 아닌 뭐 그냥 복싱 선수라든지 아마추어 아니면 레슬링 선수 이런 선수 사람들은 사실 큰 연봉적 혜택을 못 받지만 현재 프로 축구 선수로 프로 선수로서 그 운동 경기가 직업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병역 면제를 받는다고 하면 그해 병역 면제를 받는 기간 동안에 뭐 2년이면 지금 몇 개월이죠? 24개월인가요? 24개월이면 24개월, 20개월이면 20개월 동안에 번 소득의 뭐 예를 들어서 50%를 국가에 뭐 헌납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추가적 보완 제도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번 그 손흥민 사태는 뭐 굉장히 원래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좋은 최근에 인사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 아버지 손흥정 씨와 그 에이전트 계약과 관련된 문제도 지금 다 덮어져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그 부분 이 지금 시즌이 종료가 되지는 않은 시즌 도중에 시간이 약간 남아 있다고 그래서 군대를 간다 멀쩡한 몸 상태로 그리고 나서 경기가 시즌이 재개가 되더라도 복귀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본인이 만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직업 윤리상으로도 이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방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병역이 어떤 건가 하는 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방송을 긴급히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